네, 어제 낚싯배가 뒤집혀서 큰 인명사고가 난 인천 영흥대교 앞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사고가 났던 낚싯배가 항구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 네, 인천 영흥대교 앞입니다. 네, 낚싯배가 도착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사고가 난 해역입니다. 조금 전인 새벽 5시 45분쯤 사고 해역에 침몰한 낚싯배 선창 1호가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입항했습니다. 침몰한 낚싯배는 옆으로 완전히 누운 상태로 바지선에 실려 입항했습니다. 뱃머리 측면엔 선창 1호라는 글씨가 선명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당시 긴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배 밑바닥 부분이 심하게 부서졌고 선실 유리창 군데군데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선실 위쪽에 매달린 선창 1호라고 쓰인 간판도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밤새 또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계속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죠. 네, 안타깝게도 큰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24시간 가까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됐지만 큰 성과가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곳은 어둠이 채 가시기 전이지만 밤샘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실종된 사람은 낚싯배 선장 70살 오모 씨와 낚시객 57살 이모 씨 두 명입니다. 해경은 조명탄과 함정의 서치라이트 불빛에 의지해 사고 해역을 8개 구간으로 나누고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해경은 어제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선장 37살 전모 씨 등 두 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씨는 일단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영흥대교에서 SBS 김정우입니다.